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아, 이제 막바지 산란철 낚시를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멋지게 포인트를도 만들어 보고 또그 포인트에 또 좌대를 설치를 하고 또 깔끔하게 세팅을 하고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이곳은 계곡지인데요. 직접 제가 들어가서 저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의 막바지였어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시작을 해봤고 수심도 제가 들어가서 만들었을 때한 90cm 정도 나왔기 때문에 찌도 짧은 찌로 세팅을 해서 막바지 배물 떡붕어를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목줄은 1.25고 바늘은 10호, 그리고 목줄 길이는 15에 20. 뜰채를 바꿀 때가 됐네요. 네, 뜰채 거의 사망 직전입니다. 아, 포테이토 대립 두 개에 글루텐 5 하나. 네, 호사마 레시피. 제가 늘 쓰는 거. 물280 정도 넣고 만들었고요. 참, 낚시가, 떡밥도 사야 되고, 저렇게 장비가 노후하면 장비도 바꿔야 되고,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 레시피는 시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로드는 9척, 수심 90cm, 원줄 1.5호에 목줄 1.2호. 찌맞춤은 오목에 맞추고 두 바늘을 바닥에 대고 시작했습니다. 뭐가 건드림이 있죠? 꼼지락. 어우. 히트. 와, 히트였는데 제대로 밑에 걸려버리네요. 야, 분명히 작업을 했는데도, 네, 잔가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뒤로 당겨서 빼기로 합니다. 아이고, 원줄 나가버렸습니다. 네, 결국 들어가서 찌와 채비를 꺼내기로 합니다. 네, 여기 찌가 보이죠? 산란철에는 저렇게 들어갔다 나와도 붕어가 금방 붙습니다. 아, 채비가 다 살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바닥에 많이 눕힌 상태인데 뭔가 많이 건드리죠? 들어 올리는 히트. 에게? 아, 살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아까 건드림은 거의 살치 건드림이었고. 사실은 붕어들이 옆에서 막 놀아요. 바로 옆에서. 네, 저렇게 막 날린데도, 아, 제가 만들어 놓은 쪽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낱마리로 마지막 부분 산란을 하고 있는 상. 이거 완전. 네, 막 울렁거리는데도, 네, 먹질 않고. 그래서 결국 1시간 정도, 해보고, 봤을 때는.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붕어가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분 철수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낚싯대 받침대 들고 대충 갑니다. 좌대 없이. 네. 가방에다 떡밥만 넣어오고 받침대도 그냥 바닥에 꽂았어요. 네. 그냥 낚싯대만 들고 와서 떡밥 달고 바로 시작해 봅니다.
오후 3시 해가 넘어갈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쪼그려 앉아서 오랜만에. 네. 전투낚시 같은. 넣자마자 찌가 건드리더라고요. 아, 역시 논바닥 포인트였는데 역시 낚시는 붕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과연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네, 논바닥 포인트입니다. 로드 12척, 수심은 1m, 원줄은 1.25에 목줄 0.85, 20에 25cm. 찌맞춤은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3목에 맞추고 바닥에 두 바늘을 모두 안착시켰습니다. 이곳의 붕어들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낚시를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찌 주변에 기포가 올라오죠. 네, 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꼼지락, 꼼지락. 찌를 완전히 들어 올려버리는 입질입니다. 히트. 바로 터져버립니다. 터지뿐어. 걸었을 때 엄청 묵직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무조건 4자 사이즈가. 부임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다리는 좀 아픈데. 바닥에 좀 많이 눕혀서 네,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입질을 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찌를 자주 조절해 가면서 낚시를 했어야 됐고 또 이 봄 시즌이 되면 날파리나 모기가 많이 달라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붕어가 나온다는데, 그죠? 한 마디가 아주 싹 잠깁니다. 네, 스르르르륵. 처음에 꼬리 보고 잉어인 줄 알고 끄집어냈더니 대물 떡붕어입니다. 빵이 붕어 사이즈 보소. 위험해. 와, 진짜 감탄사만 나오네. 무조건 4점입니다. 개츠카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주 그냥 아이고 참. 네. 과연 몇 센치가 나올지. 빵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40 중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빵과 길이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쟀더니 이야 딱 40이네. 네, 정확히 40cm 나오는 떡붕어였습니다. 딱 40. 이야, 근데 붕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빵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네, 붕어를 다시 돌려보내고 방생 한 번 더. 자, 해가 집니다. 빨리, 시간이 없다. 한 마리만 더 만나보자. 제발. 오래 기다리는 패턴. 네. 딱 하고 안 먹네.
잘 안 먹더라고요. 해질 때 되니까. 아, 아까 오후에 하시던 분은 잘 나왔는데. 빠샤. 훅. 오와. 좋아. 빠샤. 한마디 빠샤. 와, 그렇지. 나이스, 좋아. 우후. 아, 입질이 너무 좋았는데. 네, 토종봄걸림. 역시나 저런 입질은 뭔가 찌가 한 두세 마디 훅 들어가는 이런 입질은 몸짓일 확률이 높죠. 네. 아, 물론 뭐 정음일 때도 있지만요. 아, 목줄도 엉키고 해는 지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도 피아노 소리, 묵직한 손맛. 다음번에는 더 큰 놈들을 만나러 다시 오겠습니다.